우와, 사이버펑크예요? 사이버펑크라고 하니까 또 안 좋은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그거 하려고 컴퓨터도 새로 맞췄잖아요. 커뮤니티에다가 막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개똥망 게임일지 그 누가 알았겠니. 홍보를 그렇게 해놓고. 야, 야. 자, 완전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온 하우스 플리퍼. 저번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청소하면서 제가 하우스 플리퍼 공포맵도 나왔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공포맵을 한번 해보려고 아주 오래간만에 하우스 플리퍼를 켰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하우스 플리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니, 공포의 집을 하려면 집을 사야 돼요? 돈이 있어야겠네? 우와, 이런 것도 있네? 해커 로프트? 아무도 살지 않는 집, 여긴가? 사마르타 마이어의 집이에요. 아, 자,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이게 공포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집을 직접 사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오지게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 집으로 갑시다.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 집인데 오늘은 공포의 집을 못할 것 같고 돈 모을 때까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한번 해보자. 이 아파트는 한때 유명한 해커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돈을 모은 후 모든 과거를 뒤로 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홀연히 떠났다고 합니다. 조금은 올드스쿨한 분위기가 나지만 네오 도땡의 아름다운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돌아왔는데 부동산 컨텐츠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일단 집을 사고 이거를 꾸밀만한 자금이 남을지가 모르겠네. 해보자. 새로운 집을 사셨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하시겠어요? 현재 위치에 머무르셔도 입구를 통해 언제든 새 집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자. 와, 부동산은 진짜 처음이야. 나만의 집을 사서 꾸며서 되파는 거지. 구매 희망자 왼쪽 화면에서는 부동산 구매를 희망하는 잠재 고객들의 썸네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당신의 사업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는 듯 하군요. 랭크가 더 높을수록 이 집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원 컨테스트!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면 정원 컨테스트에 참가해보세요. 엔터키를 누르시는 어떤 정원 타입으로 참가할지 선택하세요.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니, 집이 지금... 오... 아니, 집이 진짜... 이게 뭣이여? 팔어. 6천원이나 하네? 어차피 지금 내 집이잖아. 내가 산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뭐야? 우와, 사이버펑크예요? 야, 배경이 왜 갑자기 신세대가 됐어? 사이버펑크라고 하니까 또 안 좋은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아, 플레임 TV를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사이버펑크 정말 기대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하려고 컴퓨터도 새로 맞췄잖아요. 커뮤니티에다가 막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개똥망 게임일지 그 누가 알았겠니. 홍보를 그렇게 해놓고.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배경 뭐야? 여기 진짜 사이버펑크인가 봐. 신기하네요. 나 너무 어두워요. 불을 좀 킵시다. 아, 좀 낫네. 아, 여기 집에 게임기가 있어. 오, 불이 들어오잖아. 쓰레기 다 치우고. 해커면 꼭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돼요? 빡치네, 갑자기. 이것도 팔어, 다 팔어, 다 팔어. 완전히 다 치워버려. 화장실이야? 우와! 뭐야, 이건? 오, 이건 최첨단인데요? 근데 이게 18,000원이래요. 나도 살래. 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 집 인테리어는 내가 참 재능이 없는데. 내가 그래서 부동산 컨텐츠를 잘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집을 완전히 그냥 고객의 요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내 마음대로 꾸며야 되잖아. 내 인테리어의 재능의 바닥이 보일까봐 부끄러워서 안 하고 있었거든. 개잘 닦죠? 집이 지금 보니까 막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네?
심플하구만. 스? 스? 여기 아직 얼룩이 많아요. 알아요, 이 자식아. 좀 조용히 해봐요. 이렇게 어지럽혀졌는데 왜 청소를 안 한 거죠? 하고 있잖아요. 눈 뺐어요? 스? 아, 나 나가야 될 거 참 많네. 왜 실외기가 방 안에 있는 거죠? 에이, 기본으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실까? 스. 스. 내가 이렇게 뭐, 꾸밀 때마다 가격이 오르나봐. 슛. 올라가서. 안 닿냐? 안 닿네. 야, 저기 있는 거 어떻게 청소해? 어떡하지? 점프가 안 돼요. 사다리 타고 있을 땐. 미쳤어요? 사다리 타고 점프하게? 여러분, 사다리 타고 점프해보실래요? 예술적 불균형 뭐야. 여긴 좀 지저분하군요. 청소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할 말이에요, 그게? 싸다고 오만듯이 때려줘야 돼. 아, 저기가 문젠데. 저기 어떻게 닦냐고. 아니, 실외기 제발 여기다 두지 말라고요. 아니, 스캘폴딩을 집에다가 세워야 돼? 여기다가 놓고. 아, 나. 깨끗한데요? 이거 좋군요. 이 정도면 이상적이군요. 드디어 고객들을 만족시켰다. 아, 힘들었다. 일단 사다리는 이제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팔자! 어, 술병은요? 이거 새거야! 팔 수도 있어! 1800원에 오락실도 좀 너무 매니아틱해. 팔아버리고요. 와, 모니터 이렇게 6개 있는 건 좀 간지다. 뭐야 이건? 팔아버려. 전등 켜기. 오, 쩔잖아? 옆에다가 이렇게 딱. 내가 봤을 때 전망을 좀 살려야 돼. 소파를 하나 사자. 소파. 사이버틱한 소파가 있나? 오, 괜찮네 이거. 이걸로 가자. 약간 다크다크한 느낌이 좋네요. 아니, 식당이랑 바로 있는. 아, 이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나 정말 인테리어는 완전 젬병이라. 벽에다가 붙일 수 있는 아주 밝은 무언가가 필요해. 벽, 저, 천장 말고. 어! 하나 더. 아, 이제 좀 사람 사는 곳 같네. 소파가 굳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약간 방의 구조가 원룸 형식이기 때문에 일직선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경치를 보면 TV를 포기해야 되잖아. TV를 위에서 봐야 되나? 일단 여기에 책상이 있는데 아래쪽에 책상이 하나가 겁나 크게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 팔아버립시다. 너무 2층에 많은 게 있어. 야, 여기를 다 팔고 이거를 스크린 도어로 해볼까? 스크린 도어가 뭐야? 스크린. 아웃도어 영화관 스크린. 벽걸이는 없어? 아, 뭐야, 너무 작아. 아니, 사진으로만 보면은 진짜 무슨 거실 꽉 채울 것 같이 생긴 선반인데 왜? 왜 이렇게 다 작은 거야? 어, 이거 좀 커 보이는데? 어, 됐다, 이거다. 왜 안 올라가죠, 선반 위로? 바닥 고정인가봐요? 올릴 수가 없나봐. 그럼 그냥 TV로 하자. 침대를 팔자, 팔고. 뭐야, 같은 침대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네요? 어, 중고가 아니어서 그런가봐. 이렇게. 오, 이거 원래 이렇게 깨끗했어? 진짜 예쁘네. 책상은 침대와 가까웠으면 좋겠대요. 선반을 여기다가 두면은 이게 걸릴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가 두자, 그냥. 아, 이거 언제 일일이 다 또 쳐 옮기고 있냐!
하면서 옮기고 있는 내가 레전드다, 이씨. 서랍장 하나는 참 되게 디자인 잘 나왔다. 나 이런 서랍장 사보고 싶다. 그냥 인테리어 자체만으로도 되게 간지나는데요? 여기 공간이 약간 뜨네? 여기 뭐 어떻게 하지? 옷장으로 할까? 옷장 안 사이버틱한 게 하나도 없네? 이걸로 하자. 존내 크네? 얘 또 좀 작을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커! 왜 다 내 예상을 뒤엎는 거야? 이런 조그만 거울로 안 돼요. 또 팔아버리고. 벽에 걸 수 있는 좀 긴 거울 없나? 이거? 너무 작네. 이거. 아니, 더 작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저게 제일 큰 거울이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이 거울은 테두리가 없잖아요. 슥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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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 양쪽에 좀 이게 대칭이 됐으면 좋겠는데. 불빛은 조명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냉장고 왜 이렇게 낡았어요? 원래 낡았네. 괜히 팔았다. 양문형으로 갈까? 어따 너, 어따 너, 어? 어따 넣을래? 이걸로 하자. 어? 뭐지? 어? 자리 충분한데? 왜 뭐가 불만이야? 기왕 이렇게 된 거, 부엌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냥. 아, 세탁기는 또 왜 이렇게 낡았어. 이거 TV야? 위쪽에서 봐. 일단 세탁기. 까먹을 것 같으니까 세탁기부터 먼저. 자, 조립부터 합시다, 이. 세탁기가 왜 거실에 있냐고? 야, 자취방에는 그런데 굉장히 많아. 이 가정용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다용도실 이런 게 없잖아요. 보통 주방에 있죠. 그리고 가정용 아파트에서도 주방에 세탁기가 있는 곳도 꽤 많아요. 자, 설치 완료. 책장이 창문 쪽으로 가야 어울릴 것 같고, 세탁기 쪽 옆이 주방으로 해야지 어울릴 것 같다. 아, 그럼 여기를 주방으로 하고, 그럼 컴퓨터를 어디다 둬? 컴퓨터를 여기다가 둘까? 이렇게? 일단 다 옮겨. 아, 후회된다. 어? 어? 나 뭐 팔았어 방금? 컴퓨터 팔았니? 아, 게이밍 컴퓨터. 안지 좀 나네. 내가 새 걸로 바꿔줬다. 해커에서 게이머로. 어차피 사는 거 이거 해커 아니야. 해커는 이미 갔어. 떠났어. 좋은 곳으로 갔겠지. 야. 뭐지? 뭐지? 방금 쓰레기 취급 당했어요? 쓰레기 치워져 버렸네, 조명. 자, 이렇게 두면 어때? 자, 이렇게 해놓고 선반을 이렇게 둬. 위치가 왜 이래? 모니터 6개 어떻게 할 거냐고? 팔아야지! 개꿀. 여긴 해커의 집이 아니라고. 자, 이제 주방을 꾸밀 거예요. 너무 구석이면 좀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어야지 들어가지는구나, 이거. 문이 한 짝이 없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싱크대 문이 하나가 없음. 에?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이거 왜 이래요? 불량품이 왔어! 와, 벽을 이지랄로 해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또 계획이 다 있지. 이렇게 하고 냉장고를 이렇게 둬. 와, 졸라 이상해! 이게 부엌을요, 여기가 거실 영역이잖아요. 거실과 부엌을 나눌 수 있는 경계가 필요해요.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 그냥 냉장고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냉장고가 너무 뚠뚠해. 자, 이게 훨씬 얄쌍하잖아요, 그죠? 까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두고 이거를 냉장고가 너무 벽에 붙어있는 것도 좀 그런가? 아니 이게 싱크대가 왜 왼쪽에 있어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없어? 와, 지랄. 와, 와, 오른쪽에 제대로 있네. 근데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이 없어. 이럴 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아, 이 공간이 너무 뜨는데 좀 애매하다. 이거 어떡하냐? 쓰레기통? 천재인데. 오, 오, 홀리 마더, 승스러운 음운이. 오 마이 갓! 어! 홀리 치자스! 어, 이거 코너로 꺾이는 게 있네? 마더 파더! 어떡해. 자, 냉장고 들어왔고, 싱크대 들었고, 이제 세탁기. 뜨거운 물 파. 와! 오 마이 갓! 너무 완벽해! 딱 맞아! 오, 다 된 것 같은데요? 집 팔아볼까? 다음 가격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1억 700만원. 방 개수 4개. 네? 방 개수가 4개라고요? 어디가 방 개, 잠시만요. 아, 여기를 안 꾸몄구나. 이게 방이야? 자전거 플렉스 해주자. 이 집은 잘 산다,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집 나가기 전에 시간 확인. 아, 이 정도만 하자. 만족해. 깔끔하잖아. 여기에서 딱 손님이 들어왔을 때는 딱, 어, 한번 착 옷 점검해주고 벗고 들어와서 안녕. 어, 완벽해.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와, 1억 4, 와, 1억 4천, 1억 4천 6백, 700, 700. 1억 5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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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6천! 와, 5,600만원 벌었어. 나 아까 1억 있었는데. 대박. 여긴 제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 없군요? 뭔 계속, 이게 너만을 위한 공간 자체지. 침실이 없다는 건 정말 큰 마이너스라고? 에? TV가 없어요? 어? TV 2층에 있는데? 침실은 딱 한 개인 거죠? 오케이. 욕실? 왜 이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침실에 TV도 있고 급이 다르네요. TV가 없어요? 너 뭐 정신병자야? 왜 이래? 아, 이건 그냥 의견을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상이 없네요. 뭐 어쨌든 비싸게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안... 어? 흥정하기가 되네? 한번 해볼까? 어, 흥정하기... 더 지불을... 한... 200 정도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잣될 수가 있으니까. 쉬프트 엔터. 제발, 제발. 4달러! Alright, 4달러. 좋네요, 이걸로 하죠. Thank you! 좋아, 좋아. 더는 욕심부리지 않겠어. 완벽해. 아, 통이 크시네요. 제안 승인하기. 와, 내 전재산의 1.5배를 벌었네. 이거 하나로. 대박. 이래서 사람들이 다 재테크 하는구나. 와, 아, 근데 진짜 이쁘게 꾸몄다. 어,
이대로면은 공포맵도 금방 하겠는데요? 첫 경매에 대한 소감이 어떤가요? 과거 부동산 구매자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하... 너무 기분 좋다. 야, 다시 한 번만 보자.